안녕하세요. 김종탁입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또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의 또 해를 이끄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기님들 전부 다 한갑잔치 하셨습니까? 원래가 이제 개묘생일 해가지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입학 정년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다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이제 한갑잔치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한갑잔치를 좀 생략들 하시죠, 그죠? 이제 오랜만에 우리 동기분들, 같은 연령의 분들이 만나셨으니까는 셀프로 해서 한갑잔치를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동기들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날들을 살아왔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거울 삼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상상해봅니다. 갑자기 동기회장을 해보려는 제의를 받고 전 능력도 없고 얼굴도 그렇고 키도 크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 우리 받쳐주는 오늘 안 나오는데 정근영 동문이나 이렇게 정명채 동기 또는 한의영 동기나 남영수 동기 같은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우승인자도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김동문 회장님께서 그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이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김동문 회장님의 제의를 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 천왕이 시켜 무조건 해야 돼요. 모임이 잘 되려면 동원이 모임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동호회에 있는 골프에도 우리 일강의실의 정범식 동기가 맡고 있는데요. 저도 일강의실 해가지고 일강의실이 다 해먹는다 이런 또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2년 있다가 이제 또 2강의실에서 동기회장을 맡고 또 2년 있다가 또 3강의실에서 동기회장 맡으면 충분히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모임이 이렇게 용산역 앞입니다. 모처럼 역전의 용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파장동 운동장을 여기 한강로 3가를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동기 모임인 만큼 격의 없이 서로를 흉금을 털어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모임이 성사되기까지 고생해주신 김종문 회장님, 박지원 총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우리 동계 초대 회장이신 안호영 고모님 그리고 또 골프의 우희봉 전 회장님 또 얼마 전까지 만년 총무를 맡아주셨던 배종룡 총무님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예. 지금까지 동계를 이끌어주신 분들의 필요를 녹여주기 바랍니다. 저를 도와 이기 동계를 활성시킬 총무님은 그 노는데 일가견이 있는 이영영 동기를 지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인 총무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영영이가 누구야? 안진강이시야. 얼굴은 왜 이러? 나도 모르겠는데. 또 총무. 총무님마저 또 일강의실 하면 일강의실 전부 다 말을 못 듣는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강의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돼서 이영영 동기분이 총무를 맡게 여러분 이영영 동기분을 위해 가지고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는 강의실별로 부회장 제도를 조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동계 뿌리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시기인데요. 제가 뭐 저보다는 10배, 100배 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부회장으로는요, 우리 1강의실에서는 이기태 동기님, 2강의실에서는 박성욱 동기님, 3강의실에서는 최병호 동기님, 4강의실에서는 남영수 동기님입니다. 혹시 이분 중 안 되는 분이 있으면은 해당 강의실에서 알아서 선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세대 동창회와 경기회를 훌륭히 이끌어주신 우리 이정국, 조창환, 최성일, 이석봉 동기님과 이희 동기의 전임 회장 안호영, 김종문 동기를 고문으로 모시고 물론이고 지방청장을 역임한 우리 김영환, 이청룡, 이홍규 동무인도 고문으로 초대하여 동기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견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명된 분들도 흔쾌히 수락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24년이 시작됩니다. 24년은 용해죠. 경제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한 사람이 석강원이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은 명확하게 분석해야 되겠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의 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을 그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찍어 넣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중요한 일은 꼭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화룡점정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